자, 우리 송경호 씨 못지않게 우리 자이언트 피그도 대단한 이력이 있는데 언프리티 랩스타 우승이에요. 아, 네. 진짜 우승이었어. 아우, 그럼. 뒷방에 불을 켜 압박감에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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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버리 나의 더버리 더버리 최종 우승자는 자이언트 핑크입니다. 근데 요거 때문에 이제 악플이 또 붙었죠. 잡힌. 랩 실력은 절대 인정 못하겠다. 거품빨, 톰빨, 발성빨, 갈수록 별로임. 어, 이쁘죠. 아니,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이라는 거 좋잖아요. 타고난 옷 느껴요. 그리고 랩에서는 발음, 발성, 발음. 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, 그럼 빨이 있다고 하면 저는 좀 칭찬으로 들리더라고요. 그렇지. 저도 오빠도 말빨이잖아요. 오빠도 말빨이잖아요. 빨빨 좋은데? 그래요, 좋죠? 말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빨이라고 하니까 오빠 말빨이지. 그 네. 춤빨이고. 어, 춤빨. 어, 춤빨? 네. 아, 춤빨. 춤빨이었죠? 네. 네. 어. 사진빨. 사진빨. 맞아. 다 있지, 다. 아니, 근데 좋은 거야. 사실 맞아. 그냥 잘하는 사람 많은데 음색과 그 톤이 뭔가 개성이 강하면은 그 사람이 눈에 띄더라고요. 그럼 진짜 사실 그런 건 굉장히 칭찬인데, 그렇죠? 어, 네,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댓글도 많거든요. 뭐 톰빨, 발성빨 때문에 우승했다고. 어. 근데 그거 맞거든요. 왜냐면 저는 방송에서 보시면 프로듀서가 뽑는 이제 1인 있고 공연에서 1등하는 1인 있는데 저는 공연에서 항상 1등을 했거든요. 저는 무대에서 좀 강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게 TV로 못 담으니까. 아, 맞아. 그래서 못 보신 분이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. 와, 플러스 무대빨까지. 네. 무대?